안녕하세요. 심쿵 건축입니다. 오늘은 저의 드림하우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얼마나 크고 멋있는 집을 만들까 기대되시죠? 사실 저는 10평짜리 아주 작은 집을 만들 건데요. 이 작은 공간에 사심을 듬뿍 담아서 저의 드림하우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120평 정도 되는 땅을 골라주었고요. 땅의 앞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지고 뒤쪽으로는 작은 오솔길이 나 있어요.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진 속의 집은 건축가 미스 반데로의 판서스 하우스인데요. 평면을 보면 방이 하나도 없죠? 가운데 공간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마치 방이 나뉜 것처럼 공간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데요. 오늘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집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가운데가 뚫린 32제곱미터의 방을 만들어 줍니다. 아까 판스워스 하우스처럼 가운데에 실을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을 비워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. 안쪽의 폭이 2m로 아주 좁지만 복도와 가구를 사용하는 공간을 일치시켜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볼 거예요. 저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이 하와이나 동남아라고 가정하고 이 바다 쪽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지붕을 만들어 줄게요. 바닥에서 열과 습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띄워서 만들어 줄 거예요. 이곳은 특별히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땅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면서도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릴창 위주로 사용할 거고요. 전체적으로 목재를 많이 사용해서 자연스럽고 소박한 분위기로 만들어줄 거예요. 현관에서 시작해서 주방, 거실, 그리고 가장 안쪽의 침실까지 사적인 공간을 현관에서 가장 긴 동선으로 배치해서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할 거고요. 화장실은 거실과 침실 사이에 배치해서 이 두 공간을 나눠주면서도 침실을 살짝 가릴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어요. 간단히 주방도 만들어주고요. 집 뒤쪽에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경사 지붕을 만들어 주었는데요. 지붕이 앞뒤로 들려 있도록 만들어서 마치 집의 날개인 것처럼 가벼운 느낌을 내볼 거예요. 건물 앞뒤로 지붕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둥과 가세를 세워주고요.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선반을 많이 사용해서 수납을 해줄 거예요. 가운데 중정에도 차양을 만들어서 이 차양 아래쪽을 창고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. 전기를 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마다 조명 대신에 초를 놓아주도록 할게요. 이제 집 주변에 담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이 집 뒤쪽은 주변 이웃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약간 높은 돌담을 쌓아주고요. 나머지 부분은 시선은 통화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도록 낮은 담으로 만들어줄 건데요. 특히 바다 쪽으로는 가능한 한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간단한 울타리만 만들어줄 거예요. 비가 오고 나서 땅이 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동선에는 바닥에 페이빙을 해줄 거고요.
더 많이 이용하는 길일수록 더 넓게 만들어주었고요. 소박한 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만 만들어주었어요. 이제 제 취향을 반영해서 집 주변을 꾸며보도록 할게요. 제가 패들보드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이 패들보드 대신에 마당에 카누를 놓아주었고요. 햇빛을 피해서 야외에서 차를 마시거나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차량과 테이블 그리고 바베큐 그릴을 설치해줍니다. 바닷가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도 벽에 걸어주고요. 이 조경 역시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느낌만 내주도록 할게요. 바다에서 놀고 간단히 씻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간이 샤워 시설을 만들어 주었고요. 카누를 옮기기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바다가 더 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차양과 테이블 그리고 화로를 앞쪽으로 옮겨 주었어요. 경량 목구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 천장에 가는 목재보를 여러 개 보내도록 할게요. 소파 위쪽으로 이 빛이 벽을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작은 천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한참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재료를 바꿔보았는데요. 역시나 거친 느낌이 나는 백색의 목재를 사용해 보았고요. 이 지붕과 창문도 색깔을 좀 더 진하게 바꿔 보았어요. 이 다른 작은 요소들도 이 바뀐 분위기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주고요. 집안의 가구들도 약간씩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에 너그를 깔아서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을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천국이구나. 이곳이 바로 10평짜리 저의 바닷가 드림하우스입니다. 같이 안으로 가볼까요? 종이 놓았네. 좀 씻고 들어가야 되겠다. 샤워
샤워할 땐 누구나 명가수가 되나 봅니다.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싶다. 아, 여기 전기 안 들어오지. 책이나 보자. 책만 보면 왜 이리 졸린 걸까요? 어? 어, 뭐야? 벌써 저녁이잖아. 어, 배고파. 먹을 거 없나? 아, 물이나 마셔야지. 결국 혼자 바베큐를 해먹기로 했어요. 어, 드디어 다 익었다. 맛있겠다. 여기는 해가 참 빨리 져. 아이고, 배부르다. 아, 좋다. 맨날 이렇게 놀면 좋겠다. 로또를 사야 되나?